경상도 말로 묻히는 게 있어요. 속을 화가 제가 많이 났었어요, 그때. 수영을 못 하시죠? 정님이도 수영을 그렇게 못 하대? 우리 아들 바닷가에 살아도 재영이도요? 겁나가지고 못 보냈어. 와서 그네 좀 타보세요. 여기 뭐 구경하기도 없네. 덜 있어 뭐. 시골에 있는 사람이 뭐 덜이고 있는 게 내 보고 사는데 뭐. 아이고 아이고 그네네 그네. 아유 내서 바깥에 안에 이게보다 덥다 이거 나오니까네. 오 이건 꼬랑지가 이게 크네요. 아 거기 천물이라서 그렇지 방울 대추 방울 토마토. 여기는 어떠세요 펜션은? 전도 펜션 처음이네. 펜션 뭐 가족 단위로 와가 조그맣게 저거 아이 그 해먹 끌어 만들어 놓고 그랬지. 조그맣게 저거 아이 그 해먹 끌어 만들어 놓고 그랬지. 우리는 햇빛 때 자꾸 뭐 마당에도 나오면 햇빛이 강하지. 또 파트 들어가면 해가 금방 뜨면은 햇빛 봐지. 아유 이제 햇빛이 아주 지겨워. 아니 네. 그거 묻고 말고 아니 저기 가서 굵은 거 하여튼 부러졌네. 뭐다 뭐해. 아까 거기 그 신현준 거기는 처음 보셨군요. 원래 나는 신현준이라 하길래 옛날에 그 영화 배우 나이 많은 양반 그 양반인 줄 알았지. 아니 젊은 양반인데. 근데 정숙이 언니나 정님이나 해가지고 여행 간 적이 없죠? 없고 여행 뭐 시월에서 뭐 가족 단위로 해가요. 여행 안 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소갈비도 가가 겨울까지 가요. 그 해가 먹고 오고 그거지 뭐 시골에 앉아가지고 뭐 가족 단위로 여행 다니고 그런 게 없어요. 제주도는 언제 가셨어요? 제주도는 아마 우리 정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갔는데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제주도 갔고 제주도 두 번 갔어. 한 번 가야 볼만 해도 두 번 가야 볼 것도 없어요. 제주도 한 번 가셔야 되겠다. 이제 못 간다. 왜요? 허리가 아파. 비행기 타고 멀미 나고. 뭐그 이제 아이 허리 아파 못 가고 비행기... 아니면 부산에서 배 타고 가던가 그래야 돼. 담아가지고 네, 그렇죠. 미리 네. 담아놓으면 안 되고 네. 제가요 사왔어요. 에티오피아에서 네. 유리 그 처음 그 커피가 발견이 돼가지고 먹기 시작했대요. 에티오피아 커피 originating from the Kana, the birthplace of coffee. Since then, I've contemplated lofty cup from the different highland region. 야. 시식을 한번. Thank you. 아, 우리 장을 봐야 되는데요. 장아? 네. 선착장 이런 데 가면 회 종류로 바뀌어야 해. 회도 좀 살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처음 보지. 오, 근데, 저분 아침 드라마 많이 오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올라오세요. 아? 올라오세요. 아유, 너무 잘생겼네요. 네, 저희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얻어먹어도. 아, 그럴까요? 아, 커피 늦게 도착하셨나봐요, 아버님. 예. 시간이 좀 걸렸는데. 예, 예. 어머니, 저 좀 보시라고. 아니, 안에 보지 말고 여기 보시라고요. 뭘 사이 바꾸고 계시네요? 아니, 멋있네, 보니까. 아, 근데 커피 만드는데 비법이 있나 봐요. 눈을 닫고 하시네. 네, 이디오 저희 혹시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거. 뭔가 또 다른 비법이 있나 해서. 저렇게 하니까 더 예쁘네. 저렇게 하니까 더 예쁘네. 어머니, 어머니 좀 참. 남의 사이한테 사과를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맛있게 하고.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귀한 커피. 예. 저 되게 병기수 씨 뵙고 싶었거든요. 예. 아, 그리고 저는 야구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야구를 하셔. 네. 뛸 때. 어머니 왜 이렇게 소녀 감성이 나오셨어요? 아니.